네,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이 시간 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한 번에 끝낼 이론 강의 이미 열려있죠. 합격서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이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아래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중개사법 꼭 적어주셔야 돼요.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중개사법 준비기출특강 실전편 제1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67페이지 오세요. 1번 문제는 문제를 이미 잘 하시면 되죠. 법령상 벌칙 부과 대상 행위 중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 이게 반의사 불벌죄죠. 즉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처벌 원하지 않죠.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비밀누설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단답형이네요. 그냥 2번이 정답입니다. 비밀누설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개계약을 공부하는데 중개계약에서 전속중개는 시험에 꼭 나오고 있죠. 이제 전속중개계약할 때 정보를 공개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중개사항을 확인설명사항, 이두 개를 꼭잘 비교하셔야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 설명사항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사항 총 10개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등 기본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있고,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이죠. 지금 중개 완성했나요? 아직 안 해서 거래 예정 금액이고, 그를 기초로 산정한 중개보수와 실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 공포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어요. 다음, 수도 전기 가스 등 실험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고,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등 임치 조건이 있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이 있습니다. 원래 9개였죠. 근데 작년에 10번이 추가됐죠. 10번은 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 경우에 확정일자 부여기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택 임대차는 이 10번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죠.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보면 2차 과목에서 공시법, 등기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거 까짓거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기권예, 기권이에요. 기권예. 그 다음에 공시뼈, 공시법이에요. 왜 포기해요? 환장이 입에서 치나와 죽겠어요. 환장이 입에서 치나와 죽겠다. 다시 기권예, 공시뼈, 환장이 입에서 치나와 죽겠습니다. 이래 외우셨죠? 자, 그럼 이 왼쪽 확인 설명에 노란색 있죠? 전속중개에 노란색 있죠? 이게 서로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차이점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자, 확인 설명 보세요. 잘 보세요. 중개 보수가 있죠? 보수. 그다음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이게 볼토치. 볼토치예요. 우리 얼굴에 볼토치 여자분 하잖아요. 볼토치. 그럼 볼토치가 잘했는가? 확인. 확인해 봐. 확인해 봐. 조조입니다. 다시 볼토치 잘했는가? 확인해봐, 줘,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은 확인 설명에만 있고, 오른쪽 전속 중개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전속 중개에서 정보 공개 사항에만 있는 게, 자, 공시지가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 경우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공개해야 돼요. 다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5번, 권리관계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노란색이 공권이죠? 그래서 전속공권 외우세요. 전속공권, 공이 뭡니까? 공시가. 공개해야 돼요. 다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이 뭐예요?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버터치 확인해봐, 줘.
오른쪽에 있는 게 전속 건권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문제 68페이지 오세요. 자, 1번도 보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장을 정하는 자, 표준서식, 즉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죠. 이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 개공과 체결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죠. 보통 구두로 많이 하고 있죠.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공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단 개공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5번,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이건 전속중개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중개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를 요청할 때는 공개선 아니 되겠죠. 2번, 전속중개 체결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공개선은 아니 됩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아까 전속공권 외우셨죠? 공시가 공개해야 되죠? 단 임대차는 공시가 안 중요하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공개선은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전속공권 꼭 외우세요. 이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한은 전세요에 전세, 전세, 세, 3개월 맞습니다. 전세, 전세 3개월, 전속중개는 유효기한 원칙 3개월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4번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5번 개공이 전속중개 체결할 때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되죠. 전속중개계약 3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속공권 꼭 외우세요. 자, 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가 공인사법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거네요. 아무튼 전속중개에 나오면 항상 전속공권 꼭 외우세요. 먼저 니은에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에서는 아니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벽면 도배 공개해야 되죠. 그리고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 연계선 공개해야 되고 리을 오소폐수 쓰레기 처리 등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공권 외우시면 권리자 빼면 답이 4번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전속중개 나오면 무조건 전속공권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4번. 또 전속중개 설명 틀린 겁니다. 그럼 전속공권 기억나시죠? 1번 개공이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자, 2주일의 이례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이거 일주일의 이유에 틀립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개그맨 2주일이 있었어요. 2주일이 일요일날 한 번씩 꼭 팁이 나왔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아까 전세에 오죠. 전세에서 3개월, 전세 3개월입니다. 3번, 개공이 전속중개 체결하면 계약서는 이거 3년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거 전속중개 3년입니다. 4번, 개공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서는 아니 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로 정해야겠죠? 답은 3번. 전속중개 3년간 보존해야 되죠? 자, 5번도 마찬가지. 전속중개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특정한 개공을 정해서 그 개공에 한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게 전속중개입니다.
기억은 맞았죠? 그럼 기억 없는 걸싹 빼요. 2번 빠지고, 2번 빠집니다. 니은. 당사자 간의 기간 약정 없으면 전속 중개 유효기한은 3개월이죠. 아까 전세, 전세. 3개월입니다. 니은 있는 걸싹 빼요. 그러면 3번 없어지고, 5번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억 되게 똑같으니까 리을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디귿도 봐봐요. 개공은 중개월이라는 게 전속 중개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맞았고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리을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한 내에 다른 개공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의뢰 당사자는 그럼 이거 위법했죠. 다른 개공을 통해서 의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에게 위약금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전속 중개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갑소의 X부동산을 매도하게 한 갑과 개공 을이네요. 을의 전속 중개계약 설명으로 자,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전속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계약서, 즉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되죠. 의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2번. 갑과 을의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한을 약정을 아닐 때 유효기한은 아까 전세에서 세 3개월 맞았어요. 2번, 3번. 을이 갑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로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그럼 전속 중개계약서 몇년 보존해야 되죠? 3년이죠. 6개월 만에 폐기하면 법을 위반했네요. 그러면은 업무정지 맞아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업무정지 외웠잖아요.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임 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독한 사람, 독인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이 서가 먼저 전속 중개계약 서, 여기입니다. 확인 설명 서, 거래계약 서, 서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3년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 맞습니다. 4번. 의뢰인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공을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로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황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죠. 공개해야 되는가? 며칠 만에 공개해야 되죠? 잘 보세요. 자, 이 공개를 물어봤죠. 공개를 써보세요. 공개 쓰는데 이응자 빼고 써보세요. 그럼 1, 2, 3, 4, 5, 6, 7에서 7일, 7일이요. 이응자 빼고 7일입니다. 그래서 2주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공개 7일, 7일. 5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로 개공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 수송 연계성이 포함됩니다.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공개 7일. 자, 7번입니다. 을의인 갑과 개공을 을은 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틀린 걸 물어봤죠? 1번 갑과 을의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을 약정할 수 있죠. 4개월 약정에도 유효입니다. 근데 기간이 없을 때 전세 3개월이었죠. 2번 을은 전속 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되죠. 3번 갑은 을이 중개사법령에 중개대담을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4번 전속 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갑과 을이 협의로 정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5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을의인을 을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이건 거래할 수 있죠. 당연히 을의인도 내 건데 내가 팔수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죠. 50% 범위에서 개공이 소유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지불.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8번으로 오세요. 법령상 중개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종합문제죠.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가를 공개한다 틀렸죠. 항상 전속금이 나면 전속공권 기억하세요. 공시가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는 공시가 안 중요하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항상 전속중개에 나오면 전속공권 기억하세요. 이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과 유인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에 정하는 계약서, 즉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돼요. 의의해야 됩니다. 중개의뢰인과 개공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번 개공은 전속중개와 체결로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일의 이상 맞아요.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5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9번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죠. 설명으로 옳은 것 종합문제네요. 1번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이건 전속중개죠. 전속중개. 틀렸습니다. 그 특정 개공에 한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거죠. 이건 전속중개입니다. 이번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다. 이것도 전속중개죠. 3번 개공 이것도 전속중개 체결할 때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전속중개입니다. 4번 개공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전속중개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죠. 아까 업무정지 외웠잖아요. 업무정지는 임을 등치고 임명령 위반한 독한 사람, 독인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이 서가 전속중개계약서 맞죠? 다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서 해당합니다. 이게 틀렸죠? 5번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차입 환급을 공통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 4개를 정확히 틀렸잖아요. 5번으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 중개의뢰인 값과 개공 의뢰죠. 의뢰 중개계약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의뢰인 값의 요청에 따라 개공 의뢰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죠. 또 보존 의무가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지만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즉 법정서식이 정해 있습니다. 정해 있어요. 단 사용 의무가 없고 보존 의무가 없다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에 정한 계약서에 의해야 돼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개공을 서명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하고 소공은 여러분 중개계약은 누가 체결하죠? 의뢰인과 개공입니다. 중개계약은 소공이 체결한 거 아니에요. 소공은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3번은 완전히 틀렸네요. 여기까지 맞았죠? 여기까지? 뒷부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4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한은 별도로 정할 수 있죠. 3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속 중개 체결한 갑이 그 유효기한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보수가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렇죠? 우리 소유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위약금은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도 법정서식, 표준서식 있습니다. 단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잘 비교하세요. 11번.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개공을 을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 부동산에 기준 임차인 병이 있고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개공을 을이 부동산 거래 정보항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겁니다. 가로는 보지 말아야 했죠. 그럼 전속 중개에 나오면 전속 공권 기억하세요. 공이 뭐죠? 공시가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임대차니까 공시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디귿 틀렸고. 다음 여기 권리자의 주소 성명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어요. 그럼 정답이 리을에서 1번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전속 중개 나오면 무조건 전속 공권 딱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2번. 법령상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과 전속 중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항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 정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규정된 거네요. 그러면 공통이 아닌 걸 찾으면 되죠. 자, 확인 설명에만 있는 게 아까 이거죠? 포토치 했는가 확인해봐 주어하고 전속 중개만 있는 게 공권입니다. 그럼 이거 빼면 답이겠네요. 먼저 확인 설명이 있는 게 포토치 확인해봐 주어 있죠. 그럼 여기 취득세 빠지네요. 다음 전속 중개 공권 공시가 권리자 인적사항 리을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 빼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만 있는 게 포토치 확인해봐 줘. 전속 중개에만 있는 게 전속 공권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오늘 공부하신 걸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제14강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어렵죠? 기본편 꼭 확인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낼 이론 강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 보시고, 합격서 요약집도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